1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욥기 1장 5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느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귀성들이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 오늘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믿음은요,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은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 생물들의 특징은 제가 강조하는데 성장함에 있습니다. 이 성장이라는 건 무엇이냐? 악으로 심긴 자는 악에 대하여서 성장하여 창궐한 악을 맺게 되는 것이고요. 의에 대하여 성장하는 자들은 그의 안에 있는 불의함을 버리고 회개함을 통해 점점 더 의로 거룩하여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장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악한 자들은 악을 점점 더 왕성하게 열매맺는 것이고 선을 따라가는 자, 은혜 안에 심긴 자들은 은혜 안에서 은혜로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요, 무엇을 원동력으로 어떻게 성장할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 성장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성장하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무엇인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열매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결정되어 있죠? 심길 때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콩을 심은 자리에서 팥이 날 수가 없습니다. 팥을 심은 자리에서 콩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를 심었다면 그 거룩한 은혜로부터 은혜가 자라나는 거예요. 겸손이 자라나고요. 온유함이 자라나고요. 절제함이 자라나고 아름다운 성품이 자라나고 삶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 그 안에 진리가 심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올바른 믿음의 많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욥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증언하신 온전한 사람,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사람의 열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욥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냐? 너 고난당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없거나 그러니까 너는 돌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는 사람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뭐예요? 복이 없는 거죠.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욥은요, 오히려 의로운 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이 그가 누리고 있는 복의 척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삶을 인도하고 그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 누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우리는요, 이제 새로운 설교 일정을 따라가고 있어요.
새로운 설교 일정은요, 4월 첫 주에 준비가 되었고 이제 9월 말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까지 쭉 성경을 순서대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그 앞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레위기 다음의 위기죠. 레위기는 성경 읽기를 시작할 때 닥쳐오는 첫 위기죠. 그리고 그 다음의 위기가 바로 욥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우리가 이 욥을 잘 이해하여서 은혜 안에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욥기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욥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욥기를 읽을 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즐겁게 만든다. 왜냐? 마음을 즐겁게 만들지 않으면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내 감정적 문제에 더 집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하나님 선한 분이신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에 붙들려서 성경을 읽게 되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 반석 위에 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속죄의 제사였다 라고 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 위에 서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을 기쁨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갈 원동력을 얻는 거예요. 이건요,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종교적인 장치나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도구로 쓰인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탁월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막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도구나 장치들을 자꾸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소모죠. 어떤 주술적 도구를 만들어도 그게 효과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꿔줘야 되고, 효력이 떨어지면 다시 한번 충전해야 되고, 막 이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탁월함이죠. 나의 상황이나 상태, 내가 지금 놓여있는 어려움이나 기쁨, 내 감정이 종교를 뒤흔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나보다 탁월한 어떤 존재에게 무엇을 계속 위탁해야 되고 무엇인가 계속 막 나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불충만하게 된다,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의 효력은요, 부적이 까맣게 변하거나 불타버린다고 얘기해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지죠. 그리고 어떤 미신적 장치들은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방식으로 일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 있는 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내가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욕하고 이런 사랑인가요? 아니죠. 나의 기분이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변함없는 일관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탁월함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만 사랑해 주십니까? 아니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우리들을, 우리 성도의 삶을요, 윤택하게 가꿉니다. 이 윤택하다는 표현은요, 삶의 자리에 이웃과 기쁨을 나눌 여유가 충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데 많이 가져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중에 나누면서 감사합니다. 기뻐해요. 좋아해요. 그게 놀라운 점이에요. 나에게 찾아오는 예상 밖의 일들에 대해서 넉넉하게 대응할 여유가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윤택함이에요. 아등바등하고 삶에 묶이고 계획에 묶이고 안 될까봐 조마조마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자신의 아집이나 명예에 묶이는 일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그게 옳으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 중에 가장 정신적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가장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만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판결은요,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찾아온 모든 상황은요, 선하다는 거예요. 이건요,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우리의 일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모든 것이 이미 선하다. 우리 따라 해볼까요? 나에게 찾아온 모든 일들이, 이미 선하다. 선하다. 네, 바로 그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결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요, 막연한 미래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유롭게 해요. 왜죠?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작은 변수에도 틀어지는 많은 계획을 우리가 세우지요. 정말 예상하지 못할 어떤 변수 때문에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어떻게 되죠? 옛날에는 파도가 두려웠거든요. 인생의 파도들이.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보죠? 큰 파도가 몰려오면 어떤 말을 한다고요? 야, 저 파도 타야지. 이게 서퍼의 마음가짐이에요. 파도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파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파도가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파도를 즐기는 거예요. 이 파도가 나를 어디까지 데려갈까? 알지 못하지만 기뻐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여유입니다. 셋째로, 어린아이의 말 속에 담긴 지혜를 습득하고 일상 속에 스쳐가는 지혜의 조각들도 민첩하게 수집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새롭게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목을 빳빳하게 하고, 아, 내가 이 정도 믿었는데 이 정도 내 몸은 있지요, 이렇게 말합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오래 믿을수록 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더 순수하고요, 더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스쳐가는 이웃들을 통해 무엇을 보게 하실까, 저 들에 핀 꽃과 나뭇잎을 통해 나에게 오늘 무엇을 알게 하실까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탁월함이며 영광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갖는 정말 큰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작은 연약함이나 내 안에 나타난 오류들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회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열매 맺을까요? 이 회개함이야말로 겸손을 열매 맺는 유일한 양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고쳐야 할 것들, 말씀 안에 성장해야 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회개하지 못하고요. 회개하지 못하면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맺는 비밀이 회개함에 있습니다. 온유함이 없고 회개함이 없고 인내함이 없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욥의 신앙을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욥의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열정이 가득합니다. 우리 주아는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죠? 씨앗을 봐라, 씨앗이 피어나게 만들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벌레를 발견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재아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죠? TV를 보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리모컨으로 TV를 켜는 사람? 아, 청지기죠, 청지기. TV의 청지기. 그게 바로 재아예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이 가졌던 열정입니다. 욥이 왜 매번 제사를 드리고 왜 매번 번제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의 자리로 번제의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는 욥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욥은 내가 온전하게 살았을까? 아니 내가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들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요. 얼마나 더 큰 감사를 가지게 됐습니까? 욥은 알지 못하는 중에 두려움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우리는 어떤 기쁨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될까요? 욥이 드렸던 번제의 도구, 번제의 재료, 그 재료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욕되게 하였을까 하는 염려일 수 있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순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두려움으로 예배드립니까? 기쁨으로 예배드립니까?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드리지 않죠? 부활의 첫날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감사가 우리의 예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이지 돌아가신 예수님을 슬퍼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욥보다 더 탁월한 이유인 거예요. 욥기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나의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욥되게 하였을까 하여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 그런데 탁월함이 있죠. 여기에도요. 욥은요 나타낸 죄에 대해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를 회개하죠? 마음의 죄까지도 회개해야 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의 삶도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영역은 어디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피어난 죄까지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그 회개의 영역은 거기인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므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 감사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인 거예요. 기쁨으로 채워가고 감사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모든 삶이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욥기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과 영적 존재에 대한 활동을 이 인간의 모습으로 비추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어떤 게 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논의, 거룩한 회의에 대한 내용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 이야기들 속에 천사들과 천사들의 회의에 대한 이야기들도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욥의 이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모든 주권은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자, 하나님이 투표를 해가지고 나도 한 표요 너도 한 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권한을 얻고 나서야 뭔가를 하게 됩니다.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뭐 거의 그냥 같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정의로운 존재와 불의한 자가 함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죠? 심판장이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는 심판자, 그 주권자와 그리고 심판받을 대상이 함께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과 대등한 관계에서 교류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판결을 위하여서 판사가 그의 변호인에 대하여 발언권을 허용하듯이 하나님은 악의 발언을 허용하시고 그의 행위들을 일시적이고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시는 거예요. 변론해라 라고 하는 권한을 잠시 주시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허용은요 하나님이 죄를 창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변론인들이 악한 거짓말로 위증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낸 게 아니죠.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함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 거예요. 뭐가요? 이 재판정이.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허용된 악은요, 그 자체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심판받습니다.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한 잔치의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긴 잔치상이 없어요. 잔치의 자리가 아니에요. 사탄은 그 자리에 와서 변론하는 겁니다. 욥은 그가 가진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욥을 칭찬하십니다. 사탄은 원수지요. 욥에게 원수예요. 욥이 사탄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요? 잘못 안 했죠. 그런데 지금 사탄은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고발하고 있어요? 욥을 고발하고 있어요. 욥의 원수가 바로 사탄이죠. 이미 원수인데 하나님이 지금 누굴 칭찬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거 시편에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영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원수 사탄의 앞에서 욥의 명예를 높이신 거예요. 재판정이죠. 그 재판정에서 하나님은 욥은 칭찬하시고 사탄에 대하여서는 최후 변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처음에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 하나님 눈치 없이 사탄 앞에서 욥을 높이시는 바람에 사탄이 질투가 나가지고 욥을 이렇게 괴롭히게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죠.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의 일들과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통해 이 장면을 해석한다 그러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이 장면을 다시 돌아보면 이것은 재판정이고 재판정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욥을 칭찬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칭찬에 대하여서 사탄은 최후 변론으로서 그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거짓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무엇을 지금 관심사에 두고 계십니까? 욥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심판을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사하지 않으세요. 나타난 일에 대하여서 그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의 눈에 눈물을 내가 닦아주겠다. 불의한 자에게는 이사야서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의한 자는 불의한 채로 그대로 있어라. 누가 저들에게 갈고 저들이 듣기는 들으나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알기는 알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할 자 누구냐? 그랬더니 이사야가 말하죠.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을 통해 사탄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PR이다. 이거 너무 오래된 말인가요? PR 건 PR고 알릴 건 알려야 된다는 거죠. 엄청 오래된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욥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욥이 사탄 앞에 내가 억울하다고 말하기 위하여서 입을 놀리고 삶을 사용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았고요. 그저 살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변론인과 그의 판결자가 누가 되어주셨죠? 하느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파도가 쳐올 때 이 파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까를 궁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파도에 몸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무 재밌어요. 이러면서 파도 그냥 하는 거예요. 물도 좀 먹을 수 있겠죠. 파도가 너무 이렇게 얼굴을 팍 보면은 코로 물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다에서 노는 물놀이를 싫어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손을 꼭 붙들고 바다에서 조개도 잡고 바다에서 같이 지내자고 하시는데 그걸 어찌 즐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게 바다에 나아가서 노는 바닷물 좀 먹을 수 있고 바다까지 가는 일에 조금 고단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버지와 함께하는 즐거운 추억이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증명은요 오늘 나의 시간 안에 나타난 삶의 결단 그 자체입니다.
이 포장지가 내가 아니에요. 이 포장지는요, 먹기 전에 떼어버려야죠. 포장지는 거창하게 싸놨는데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과일, 포도를 담아놨던 포장지 안에 포도 안에 벌레가 잔뜩 들어있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포도일까요? 아니죠. 포장지는 떼는 거예요. 포장지를 제거하고 남아있는 나의 현재 모습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게 나예요. 포장지가 내가 아니에요. 오늘의 내가 나예요. 포장지가 좋으면 그 안에 내용물인 우리들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본질이 포장지와 그 포장지 밖에 있는 라벨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블랙라벨이라고 하는 건 아주 탁월한 것들에 붙이는 라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블랙라벨이라고 해서 멋진 것들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것들이 모두 벌레 먹어 있어. 그러면 앞으로 블랙라벨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벌레 먹었다는 뜻이구나. 의미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살아내는 삶의 실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나의 가치를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보이는 건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에 가야 되는데요, 학교에서 홍돈에 간다 그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그러면 막 아침에 7시에 가. 그런데 학교에서 뭐 시험 본다 그러고 학교에서 막 봉사활동 한다 그러면 9시까지 가야 되는데 9시 반 10시에 겨우 가. 그러면 신실한 거예요? 안 신실한 거예요? 안 신실한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 이 신실함에 대하여서 완전성을 오해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신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우리가 예시를 보면 아주 좋은 모델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까? 안 신실했습니까? 신실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건 무엇이 신실했느냐?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데 신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높은 가치로 추구하는 데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다윗 죄 지었죠. 그런데 그는 신실했을까요? 신실했어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 완전하고 죄가 없는 것이 신실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고백, 나의 가장 나다운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에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진실함에 신실한 것과 나의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것에 신실한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바로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욥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말실수 하나님 앞에 해요.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벌하는 분이다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신실합니다. 왜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는 정의로운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내가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신실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이고 하나님이 욥을 높이셨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주식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리라.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욥이 그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 사탄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은요, 욥을 흔드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자,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욥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탄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욥이 쓰임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욥은요, 사탄의 이 말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드러내는 데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상호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탄이 도전장을 내밉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욥의 명예에 대하여서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은요, 어때요? 욥보다 뛰어납니까? 욥보다 낫습니까? 욥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돌풍도 불러일으키고 막 강도들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욕보다 탁월한 것으로 보여요. 욥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의한 것을 의로운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능력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많고 적음이 승리를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다, 이게 승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승리를 만드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많은 꾀를 부리고 아무리 많은 수작을 부리더라도요, 그는요, 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욥을 향해서 거짓말로 공격합니다. 이 모든 거짓말은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체인처럼 묶여 있는 거예요. 자,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는 뭐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이유들이 사라진다면 욥은 신앙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의 고리를 만든 거예요. 전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욥에게 주어진 많은 재산이 그가 예배하는 원동력이다. 그 모든 것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예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체인, 욥이 누리고 있는 복된 상태가 바로 예배의 원동력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 기쁨이 예배의 원동력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욥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사라진다면 그는 예배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러한 거짓말을 하면서 사탄이 얻는 유일한 기쁨이 뭐예요? 사탄은 자기가 심판받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이미 망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그 정도 지혜는 있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욥에게 아주 일시적으로라도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욥의 신앙의 완성, 화룡점정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화가가 용을 그렸어. 그 용의 마지막 눈은 안 그렸어. 용의 눈은 언제 그리려고? 마지막 완성하려. 그걸 화룡점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있던 그 신앙의 완결점을 사탄을 통해서 찍으시는 거예요. 고난을 지난 완벽한 신앙을 만드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탄은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고 있고 욥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 발언권이 있어요, 없어요? 욥은 발언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야, 누가 봐도 지금 욥 억울하죠? 누가 봐도 억울해요. 누가 봐도 억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무능한 것처럼 보입니까? 하지만 무능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 그러면 욥은 억울한 거예요. 욥은 무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면 욥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 그러면 욥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론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필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무능하다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욥을 어떤 도구로 쓰고 계시느냐? 바로 시금석으로 쓰시는 거예요. 시금석이 뭘까요? 시금치 친구 시금석인가요? 아, 우리 시아랑 아빠랑 지금 똑같이 말했죠? 시금, 그러니까 시금치래요. 시금석이 뭐예요? 시금석은요, 이 쇠가 어떤 쇠인지를 시험하는 문지르는 도구예요. 자, 금색입니다. 금색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금을 발견했어요, 시아가. 그래서 금이라고 쟤한테 1,000만 원을 팔라 그래. 그래서 그걸 시금석에 쫙 문질러 봤더니 회색깔이 나와. 그러면 뭐예요? 이건 금이 아니야. 금은요, 시금석에 쫙 문질렀을 때 금색깔이 나와야 돼요. 노란색이 나와요. 근데 시아는 금이라고 주워왔는데 쫙 붙는데 회색이 나왔어. 그럼 그건 철인, 철의 다른 한 종류인 거예요. 노란 철. 그거를 제아가 1,000만 원 주고 살까요? 안 사죠. 근데 시아는 말을 잘해서 팔 수도 있어요. 지금 욥이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누가 쓰임받는다? 욥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높은 거예요? 사탄이 높은 거예요? 능력을 따라서는 사탄이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통로는 뭐냐? 도구는 뭐냐? 바로 이 금, 이 시험을 받는 도구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가 의로운가 불의한가가 욥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의인의 고통은요, 증명의 수단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재련되고 아무리 멋진 공예품으로 만들어졌더라도 그것이 시금석을 통해 금이라고 검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금 세분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악한 원수의 칼로 사탄을 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그저 오늘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 욥기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요 사탄에게 권한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절대 주시지 않는 권한이 있어요. 그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 권한만큼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실함은 그가 가진 재물도 아니요, 그가 가진 부유함도 아니요, 그가 가진 명예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욥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이고 그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도가 쳐올 때 그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이유 뭐 있어요? 안전조끼, 이 생명, 구명조끼를 입기 때문이에요. 내가 물에 빠지더라도 나를 위해 달려올 세이프가드, 라이프가드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우리 주아가 바다를 무서워해요. 그런데 무서워함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가서 아빠 손을 잡고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빠가 내 발은 발이 물 아래 닿지 않지만 아빠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깊은 바닷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불변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욥기를 기쁨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욥기를 주석하는 어떤 주석자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고요. 그 후에 욥이 다시 복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복은 욥에게 충분하지 않다. 그럼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자녀들을 얻게 되고 두 배의 많은 것들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가 경험했던 시련의 시간이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전에 사랑했던 자녀들이 살아난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갚을 수 없죠.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유일하고 끝이라 그러면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이유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그에 안에서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위로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믿음 안에서 욥기를 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다른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하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손길을 의지하며 고난을 이기고 사랑으로 이웃을 더 품어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